너무 긴장하셨어? 아, 어떡해요? 응? 긴장 좀 풀까요? 긴장 푸셔도 되고요. 네. 언니도 가만 보니까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고 아, 네. 어? 인정할 건 인정해요. 어? 지금은 언니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. 본연의 것은 안 없어져. 네. 집안에 신 모셨다가 엎으셨던 분 누군지 알아요?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외가 쪽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. 추정이 되는 거야? 확실은 네. 안 들고?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. 왜냐면 언니는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신의 기운이 들어와 있었거든. 아. 그래서 네. 우리 같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뻔한 사람이야. 아, 네. 근데 그 길을 언니 스스로 피하고자 비스무리한 거를 일을 하신 것도 맞고요. 아, 네. 비스무리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랑 어떻게 보면 점사처럼은 다 봤지. 네, 인정합니다. 어, 그쵸? 네. 신만 안 모셨을 뿐이지. 아, 네. 근데 그거를 해놓고 나서 언니가 오히려 더 풍파가 왔다는 소리가 뭐예요? 아, 더 몸이 안 좋아지고 그치? 돈도 안 모이고. 차라리 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했더라면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진 않았을 텐데 그냥 그 길 피하고 싶어서 우리 같이 이런 도구를 갖다가 점을 보셨는지. 어? 네. 맞아요. 그치? 뭐 그런 거 있잖아. 사주풀이를 하든 그 타로를 보든 네. 그런 쪽으로 네, 언니가 타로카드입니다. 그렇게 해서 언니가 그이 기운을 어떻게 보면 풀어내려고 살았던 사람도 맞아.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그 카드를 만지면서 오히려 언니가 더 힘들어졌어? 더 좀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그치? 내 정신이 오히려 더 없어졌어. 맹해지고 말은 잘해. 사람들 오면. 네, 맞아요. 말은 잘해. 근데 사람들이 안 와. 네, 정말 안 와요. 안 오고. 근데 틀림통차도 아닌데 안 와요.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언니가 속이 터지는 거야. 그 카드를 만지면서 난 이걸로 차라리 풀어먹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거든. 그치? 그쵸. 네.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. 오히려 더 답답해졌다고. 우리 무당들이 네. 말명이라고 말명을 풀어요. 분리도 못하고 외기지도 못한 집안에 신의 가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네. 그런 분들을 무당들이 풀어야지만 점사가 나오고 하거든. 아~ 그래서 무당들도 자기 조상이 있고 네. 그런 진짜 허주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걸 풀거든? 네.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니 그 카드 만져놓고 오히려 그 말명이 앞장서 버렸어. 그런가요? 기분 나빠? 그게 말명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쁘냐고. 아니죠? 딱히 모르겠어요. 아무 생각 네. 없지? 네 지금 생각 없어. 그래서 아까 내가 언니가 여기 들어왔을 때 언니 딱 모습을 쳐다봤는데 네. 언니는 겉으로 보기엔 언니야. 네. 근데 언니 안에 있는 분들을 봤단 말이야 내가. 근데 미안하지만 호주가 많더라. 아 그렇군요. 왜?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어떡해요?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. 네. 그래서 지금 타로 봐? 지금도 가끔 예약 손님 전화는 와요.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제대로 안치해놓고 하시고 네.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그 카드를 손을 안 대는 것만도 못하대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그리고 언니가 뭐 다른 일을 찾고 싶어서 내가 이 타로 카드 말고 네. 뭐 다른 것들이나 이런 거를 해볼 생각도 해보잖아. 네, 지금 준비하고 있어. 그쵸? 네.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앉아서 하는 직업은 어울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?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? 강사야. 어떤 강사? 일단 우웨이 쪽 강사야. 네? 우웨이. 그러니까 그게... 컴퓨터 가르치는 강사.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? 아니면은 준비... 그 일을 하려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야? 준비 단계기도 해요. 신청은 해놔서. 예. 근데 나는 언니가 그거 평생 직업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. 그렇군요. 차라리 정식으로 배워서 뭐 나는 언니가 타로를 괜히 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? 네.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려고 하면 제대로 똑바로 뭔가를 가리를 잡아놓고 내림은 안 받았지만 네. 뭔가를 빙의가 걸렸든 허주가 있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언니가 깨끗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. 네. 언니 절대 앉아서 뭐 일 못한다고 했잖아.
이거 언니 성격이 속이 솔직히 지랄맞아 성격이 있어요. 네. 여기서 지금 얌전하게 내내거리면서 이렇게 정 바른 자세로 아, 대답은 하고 있지만 요 안 그러잖아 언니 성격. 네, 저 많이 지랄 맞습니다. 언니 아닌 거는 따지고 들어야 되고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내 네. 자존심 건드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언니야. 맞습니다. 그쵸. 그나마 네. 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거 언니가 예의 차리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. 네, 어르신 있으시니까. 네. 그러니까 몰라 다른 일을 언니가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 일이 그렇게 오래 길게 갈 것 같진 않아요. 길어야 2-3년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쵸. 네. 근데 그거를 2-3년 하고자 언니가 준비 과정이 긴 시간을 허비하기엔 난 솔직히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. 이해가? 그렇군요. 예. 그렇지 않아요? 우리가 왜 준비 과정이 길고 그것까지 열심히 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도달했는데 네. 1, 2년 잠깐 하고 2, 3년 잠깐 할 것 같으면 그 뭐하러 그 과정을 겪어? 그렇다고 딱히 다른 걸 또 생각해본 게 없어서 예, 일단 그냥 그거만 예, 그리고 언니가 있어요. 왜 사람 지키는 일 있지? 그러니까 사람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뭘 지킨다고 해나 뭐 그런 비스무리 일한 적도 있어요? 굳이 비슷하다면 고시원 총무? 어떤 거? 고시원 총무가 이렇게 총무? 예, 약간 경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. 뭘 지키는 일도 했었대. 그것도 너무 웃기네요. 뭘 지켰대 아무튼 뭘 네. 이렇게 관리를 했든 뭘 지켰든 총무였을 거예요. 그런 일도 했었는데 오히려 네. 차라리 그런 일들이 언니가 단순하게 그냥 잘 맞는 것도 있어. 싫어서 뛰쳐나왔는데. 언니가 싫어서? 네. 근데 공부를 해서 뭔가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는 네. 그 이건 안 해본 거잖아. 컴퓨터. 뭐 아까 뭐 강사? 그렇죠. 원래 전공이었어요. 네. 전공이었으나 배우기만 했지. 그렇죠? 아직. 네. 배우기만 했지 가르치는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 해봤잖아. 그렇죠. 타로만 가르쳐봐서. 그니까. 컴퓨터는 안 가르쳐봤네요. 아직. 그니까. 예. 근데 그쪽보다는 그냥 언니가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타로 그거 네. 그쪽 일을 좀 제대로 해갖고 그쪽 일을 하면은 오히려 더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. 혹시 두 개 동시에 되나요? 어떤 거? 타로랑 강사. 그거 강사랑 네. 어떤 컴퓨터? 그러니까 투잡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요. 언니가 할 수 있으면 해. 그게 가능하다. 할 수 있는데 네. 나는 타로를 언니가 손에 놓을 것 같지는 않거든. 아마 당분간은 안 놓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그러니까 딴 일을 중간에 갔다 오더라도 타로는 끝까지 갖고 갈 것 같다고. 그럼 그거라도 제대로 해놓으라는 뜻이지 내 말은. 여러 가지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네. 뭘 해도 컴퓨터 강사를 하든 뭐 보안 직원을 하든 뭐 독서실 총무를 보든 상관없이 네. 여러 일을 걸쳐도 결론은 이 타로 손에 놓지는 않는다고. 타로를. 아, 네 맞아요. 아셨지? 네. 그리고 언니는 남자 연애운도 궁금해요? 여기서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. 안 물어봐도 같아요. 돼? 그럼 네. 대답 안 해줘도 되는 거야? 아직 궁금은 한데 궁금하지 않을래요. 알았어요. 왜 듣기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아? 그러면은 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맞아. 수도 있고 괜히 그래. 뇌리에서 계속 생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난 내 얘기는 나쁜 얘기 아니었는데. 그러면은 들을래요. 몰라. 언니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언니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. 있어요. 그 사람이 언니한테 조금은 이렇게 뭔가 다가와 줄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. 아 네. 맞아요. 듣기 좋은 말이지? 네. 근데 왜 안 들으려고 했어요? 근데 무섭잖아요.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? 아 약간 무서운 게 있어요. 제 겁이 많아서. 그래서 그 인연줄을 잘 잡고 나면 네. 오히려 언니가 딱딱하게 긴장하고 살았던 거가 좀 풀릴 거야. 그리고 또 언니가 어렸을 때 되게 또 힘들게 살았던 것도 있거든. 아, 맞아요. 상처도 많이 받고. 네. 그리고 내 부모자가 비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? 저 인연 끊어서 연락 안 한 지 10년 넘었어요. 아이고. 소식은 들려오는데 제 연락은 안. 언니 고집에 그런 거야? 아니다. 식구들이 다 심뿌리가 강하다. 서로 잘났다. 좀 무서워요. 같이 있으면 제가 계속 당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. 서로 잘났고 네. 서로 강하고 너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거기 치이기 싫어서
아, 그리고 언니가 직심이 세잖아. 좀 그런 게 있죠. 그렇죠. 많이 세 언니가. 그래서 그 직심대로 네. 언니가 자꾸 무서움증을 타는 거야. 이런 일이 있겠다, 저런 일이 있겠다, 이럴 수도 있다, 저럴 수도 있다 라는 게 언니가 마음속으로 되게 강하게 오거든.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네. 내 정신줄 잘 잡고 가셔. 지금 언니는 못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느낄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부정하고 싶어서인 건진 모르겠으나 네. 언니가 가끔씩 내 정신 흐리멍텅하게 놀 때가 있거든? 아 맞아요. 그치? 네. 근데 그럴 때마다 언니의 자꾸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이 네, 다른 기운들이 나와요. 불러와 불러들여. 내가 말했던 정리라는 게 아까 타로를 잡으려면 언니가 뭔가를 정리를 하고 제대로 가리를 잡아놓고 그걸 잡아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언니 마음, 언니 자신 내면에 있는 것들이 한 번씩 요동칠 때도 있고요. 네. 언니가 언니 정신줄 놀 때 걔네들이 다른 것들을 자꾸 부르는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야. 아, 지금은 내 정신 차리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지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진짜 100% 빈이 돼요. 언니 반 빈이야, 지금. 미안하지만. 이해가? 아, 네. 그러니까 내 줄 잘 잡고 가시라고. 내 원줄. 그래야지. 원줄 몰라요.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쳐야지. 아, 네. 그래야지만 언니가 지금처럼 힘들게 안 살지. 아, 그렇군요. 그쵸. 그러니까 자꾸 언니 내면에서 사람들을 경계하잖아. 네. 이해가지? 아, 네. 그렇지. 그러니까 언니가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말하기가 힘든 거야. 그래서 그냥 언니 스스로 자체 말하는 거 있잖아. 네. 대인 관계. 네. 그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야. 어렸을 때부터 그래.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언니는. 네 맞아요.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. 네. 그리고 남들보다 독특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. 너무 많이 들었어. 네. 어렸을 때부터 이 신의 기운이 되게 많이 감돌아 있던 언니거든. 근데 이걸 갖다가 잡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상태까지 온 거야. 아무도 안 잡아주던데요? 그런 얘기도 못 들었고. 그니까. 네. 그러니까 이제라도 언니 성인이고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이니까 네. 이제라도 그거를 좀 잘 새겨들어서 판단을 하셔서 네. 주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. 그동안 지겹게 사람들한테 치였잖아. 그쵸. 친구들한테도 치이고 가만히 있어도 욕먹고 미안하지만 왕따 인생이었어. 왕따 맞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나 7년 동안 왕따였는데? 따라. 그니까 네. 어떻게 보면 왕따 인생을 산 격에 네. 내가 그 마음속에 상처 때문에 내면의 마음을 닫고 살았고 외면의 마음을 닫고 살았단 말이야. 언니가 그것만 풀어주면 우리처럼 이렇게 타로점사를 봐도요 네. 사람들이 오히려 더 끌어올 텐데 저 못 보진 않을 거야. 분명히 타로를 네. 잘 하실 거야. 저 잘 근데 희한하게 이어지지가 않잖아. 아, 그러니까요. 그거는 언니의 그 성향 때문에 있는 것도 맞다고. 경계하는 이런 성향이요? 맞아요. 그리고 언니 내면에 있는 것들도 경계하니까 땡겨주질 못하는 거야. 되게 좋은 가르침 받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아셨지? 네, 그거 하나만 건져도 오늘 다 건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너무 좋아요. 만족해요? 네. 다행이에요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점사를 봤어요. 아, 보셨어? 근데 이제 그 저를 봐주시는 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실력이 있고 혹은 자기가 이해를 못해도 사실을 얘기해준다?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. 근데 너무 이렇게 막 폭력처럼 막 사실을 때려가지고. 아 그랬어? 네,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제 점사도 맞고 나도 좋아. 예. 되게 오랜만에 실력이 좋으신 분들. 언니가 여기 오기 전에 언니 거를 봤다고? 네 집에서 제가 공수가 그렇게 나왔다고? 네 그렇게 나왔어요. 아이고 감사하네요. 그 그대로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저도 오늘 보람이 있네요.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사장님